차 변호사님, 이번에는 여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8명이 경선을 펼쳤죠. 당초는 9명이었는데 이광재 의원이 정세균 전 총리 지지를 선언하면서 8명이 예비 경선을 치러갔고, 당초는 김두관 의원이 탈락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는데, 오히려 김두관이 살고 최문순 강원지사하고 양승조 충남지사, 그러니까 도지사 두 사람은 떨어졌어요. 결국은 이제 그 김두관 여당 경선은요, 딱 이게 제가 두 단어로 딱 평가하면 김경률하고 이제 그 바지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 게 허영이 없었어요. 예. 김경률 핵에서 예. 이분이 국민 면접관으로 그 지정됐었죠. 예. 근데 그때 추미애부터 막 강력하게 이낙연 정세균에 반대했잖아. 어떻게 김경률 핵개사를 갖다가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인태하고 다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게 하나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검정한테 자기 싸우다가 이재명이가 이제 그 나오나 흉내 내면서, 그럼 이게 그 바지 한번 더 내려볼까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전 국민에 대한 성희롱입니다. 저게 국민 전체에 대해서 성희롱이다.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범죄라고 제가 단언했고요. 본인에게 대충 사과하고 넘어왔지만, 앞으로 이게 김부성 문제는 저는 두고두고 논다. 이래 보는데, 하여튼 이 두 개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죠. 토론하는데 이게 동시 접속자가 900여 명 밖에 안 되더라고. 어떻게 국민의힘 대변인 뽑는데 2만 명이 넘는데 900명입니까? 그러니까요. 그 점에서는 흥행은 이게 참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흐름을 보면 확실하게 이낙연이 대세입니다. 예. 이재명이가 대세론이 주춤하면서 이낙연이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 사람 중에 저도 이게 그 제가 김두관 동생하고 방송하거든요. 형님 대요 안 대요 했더니 그거는 이게 그 운명의 여신이 좌우한다고 간들간들한 거야. 김두관이가. 예. 그래도 이게 리틀 노무현이니까 아마 좀 이게 막판에 선전해 가지고 저는 최문수가 올라갈 줄 알았거든. 노조니까. 저도 뭐 그런 양성조는 어차피 안 되고. 예. 하여튼 이 양성조 지금하고 이제 그 최문수가 떨어지고 여섯 명이 이제 그 앞으로 하면서 아마 군데군데 그 세 번 정도 중간 발표를 하죠. 예. 그때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뭐 출렁이는 이런 이제 경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예. 이 중간 점검 있고 29일 9월 5일 이렇게 예. 세 번의 예,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의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 당원 모집, 선거인단 모집에 지금 아주 모든 주자들이 올인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주에도 이낙연 전 대표가 리얼미터 조사 결과 10%를 넘어서고 또 호남에서도 반등을 하면서 그쪽에서 캠프에서 상당히 사기가 충천이 됐어요. 이제 바닥을 치고 드디어 반등을 시작했다 하는데, 오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라고 합니다만은 9일과 10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9일과 10일 조사를 해가지고 윤석열 29.9, 이재명 26.9, 이낙연 18.1. 윤석열은 1.5%, 이재명은 3.4% 하락했는데, 이낙연은 5.9%가 아주 급상승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이낙연의 격차가 8.8%로 줄었어요. 전에는 15-20%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특히 진보 쪽 대선 후보 저갑도에 보면은 이재명 29.7, 이낙연 20.6. 그래서 서로 비슷비슷한데, 이재명은 2.4%가 떨어졌고 이낙연은 7.7%가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낙연의 이런 맹추격으로 이재명 독주 체대가 흔들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거꾸로 지는 것 아니냐. 네. 이제 다시 양강 체제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컷오프 있잖아요. 예. 이게 여러 가지 찌라시가 막 여러 버전으로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제한테도 이게 찌라시가 몇 개 왔는데
어떤 찌라시는 보면 이재명하고 이낙연이가 막 2, 3% 차로 근접한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죠. 이런 게 찌라시도 있고, 예. 좀 차이 나는 찌라시도 있는데, 근데 어떤 분석이든 지금 이게 이상민이가 선거 그 관리위원장이죠. 이상민. 예. 하고 실무자 한 명하고 딱 이게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개를 안 해서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모든 캠프가 이게 공통적으로 이재명의 몰락, 예. 이낙연의 선전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공통인 것 같아요. 저는 세 가지로 이게 제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요. 예. 첫째는 이제 그 이제 그 대깨문들이 좀 이낙연 쪽으로 결집하는 것 같아요. 대깨문들이 볼 때 그동안 이게 뭐 이재명은 싫어하지만 이게 추미애나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었잖아요. 예. 이러다가 이게 이재명 때문에 이게 우리 문재인 다 죽는다. 그래서 친문들 있잖아요. 대깨문. 예. 이 사람들이 대안으로서 이제는 이제 정세균 추미애보다는 이낙연 쪽으로 좀 이게 결집하는 현상이 예. 이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역시 이게 그 호남입니다. 예. 아 누가 뭐래도 이게 그 민주당 좌파의 성지는 호남이에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아무래도 이게 이재명 영남 후보보다는 이낙연 이런 게 결집하는 그러니까 대깨문하고 호남이 결집하는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마지막으로 정책 부분. 예. 이게 바로 이재명의 자멸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 기본소득 있잖아요. 예. 이재명이가 기본소득 나 공약 아니야. 이제까지 이게 이재명 지지한 사람들이 기본소득 주고 뭐 억강 부약, 강자는 좀 때려잡고 약자들 좀 부양해주고 이런 게 억강 부약, 뭐 기본소득 이거 믿고 온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네. 이재명이가 아 이건 내 공약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게 한마디로 이게 김빠진 사이다가 돼버린 거예요. 이재명 별명이 사이다인데 아니 김빠진 사이다가 된 거예요. 뭐 일부에서는 야 아직 사이다 따지도 않았다. 나중에 본선거 따려고 아끼나 따지면 제가 보기에 이미 김빠져 버려서 따가지고 김빠진 것 같아요. 박용진 후보가 아주 김빠진 사이다론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공감하는 사람이 많은 그러니까. 그런데 캠프에 제가 그 아는 분에서 전화했더니 아니 사이다 아끼 났다고 따지도 않고 그냥 김이 빠질 리가 있는 따지도 않았다 나중에 달라고 이러는데 예. 제가 보기에 이미 팬은 다 보여줬잖아요. 토론이나 이미 딴 걸 갖다가 안 딴 것처럼 덮어놔봤자 김이 안 셉니까? 예. 어차피 덮어놔도 김은 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재명이가 이제 김 빠진 사이다로 공약 정책 있잖아. 그런데 예. 그에 비해서 이낙연은 상당히 짜임새 있게 현실적인 공약들을 제시했잖아요. 예. 이런 게 정책 문제. 이런 세 가지가 겹쳐서 이낙연이가 상당히 상승세고요. 거기에 또 이재명의 그 바지 발언, 그런 국민 전체에 대한 성희롱이니까 이런 게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때려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매우 예외한 상황을 맞은 게 아닌가. 우선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 코로나 상황이 워낙 심각화되니까 그 지역을 순회할 때 하는 그런 합동연설에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사람을 모으기도 어렵고 또 이 책임당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장에 가서 직접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조금 또다시 연기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표절 논란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정책 표절을 했다. 남양주 조광한 예. 시장하고 그 전부터 계속 싸워왔습니다만은 아니 계곡 정비를 내가 했는데 자기가 했다고 다 홍보하고 다 했다는 것도 있고 또 표절 저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 논문 표절하는데 뭐 이 이재명 석사 논문 표절 논란해갖고 아예 본인이 반납까지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경원대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가천대로 가천대로 아 그런 대학에 내가 무슨 석사 받아갖고 무슨 도움 되겠다고 표절하겠냐 해갖고 또 경원대가 전에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재명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 국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결국 이 그 논문은 심각하죠. 괜히 이제 그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논문 공개하다가 예. 자기 발등을 찍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후보자의 부인의 논문이 중요합니까? 후보 본인의 논문이 그러니까요. 중요합니까? 예. 본인에게 베낀 걸 다 인정해가지고 석사를 반납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자기 지역에 있는 학교 경원대를 뭐 덧보도 못한, 아니, 덧보잡 대학으로 예. 이게 얼마나 건방진 오만한
그런 대학에 본인이 왜 석사를 합니까? 저는 그것도 이게 상당히 지금 심각하고요. 가장 이게 약간 내우외한 이야기 했잖아요. 예. 지금 이재명의 가장 위기는 우리가 옛날에 그 보면 사면 초과라는 말이잖아요. 예. 한국한테 그 사방에 그 초나라 노래가 쫙 흘러나온 거 유방한테 절대 그게 사면 초과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한테는 사면 여자, 여가. 지금 이게 이재명이 심각한 여자 4명이 있어요. 외환이죠, 이게. 예. 여자 4명이 둘러싸여가지고 지금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래서는 사면 초과, 사면 여가이라는데, 누구냐? 보통 우리 알려진 김부선, 이건 뭐 예. 설명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형수. 예. 이것도 욕 설명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자가 윤희숙입니다. 정책만 넣으면 윤희숙을 까는데, 야, 이게 뭐, 정책만 넣으면 이게 아파트가 뭐 물건, 부동산 정책부터 기본소득까지. 부동산 이것도 허무 맹랑한 정책이라고 까버리죠. 아, 그럼요. 어? 그걸 이게 뭐, 쌀 때 사놨다가 뭐, 비쌀 때 임대 주는데, 정부미냐고. 이게 정부미냐고. 이게 말이야. 윤희숙이가 정부미냐 했는데, 윤희숙이는 정통 경제학자입니다. 예. 이재명이는 변호사예요. 예. 경제, 이게 사이비 경제도 전혀 모르잖아. 근데 윤희숙이가 제대로 공약마다 까버리니, 이재명이 공약 낼 게 없잖아. 예. 이게 세 번째 여자가 윤희숙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게 사면 여가인데, 네 번째 여자가 누구냐? 이게 이걸 사람들이 언급 안 하더라고. 네 번째 여자가 김혜경입니다. 혜경군 김씨. 혜경군 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요 경찰에서는 이게 기소 의견을 올렸습니다. 예. 혜경군 김씨가 부인이잖아. 그 문재인이 가족부터 전해철이까지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잖아. 예. 근데 그 글 쓴 게 동선하고 혜경군 김씨하고 부인하고 보니까 전부 일치해. 예. 그래서 기소 의견 올린 걸 검찰에서 이게 좀 덮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양심선언 놓거나 미국의 트위터가 협조해주면요. 대깨문들 다 돌아섭니다. 이재명이 끝납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부인이 김건희 씨보다 제가 보기에 김혜경 씨가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명. 김부선, 형수, 윤희숙. 그 다음에 부인 김혜경. 이 네 명의 여자를 극복 못하면 이재명이 이게 끝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갑자기 그 후보 본인을 검증해야지. 결혼 전에 가족 검증을 한 것은 좀 과한 것 아니냐. 하니까 정세균, 이낙연이가 해경군 김씨로 불똥이 튈까봐서 이렇게 그렇지. 차단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또, 사실 또 맞는 말은 맞는 말이죠.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이 예산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어떤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면 검증을 해야 한다. 근데 이재명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딱 또 편을 들고 나섰더라고. 그동안 윤석열을 그렇게 까더니. 바로 이제 이게 도둑이 재발저리는 거죠. 부인 검증 들어가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부인이.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본인도 이제 앞으로 뭐 논문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신체 감정도 해야 될 거고요. 앞으로 이게 그 본인 검증도 저는 철두상중이고 가장 이게 큰 검증은 정책입니다. 저는 윤희숙 의원이 대선 후보 놓잖아요. 네.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 봐요. 앞으로 이게 선대위에 네. 정책은 이게 윤희숙 안치나야 돼요. 네. 그 이재명이 본선 가잖아요. 그럼 이게 공약마다 초토화시키 버리는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봅니다. 특히 김부선 배우 예, 이분이 얼마 전에는 자신의 SNS에 이제 나 정치적인 언급은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해서 이제 이재명 측하고 뭔가 타협이 있었나 했는데 그게 타협이 잘 안 이루어졌는지 최근에 아주 강해졌어요. 그래갖고 이런 사실은 조카가 살인죄로 뭐 무기징역을 받았다. 이걸 본인이 직접 나한테 몰래 얘기했다. 가족사의 비밀이라고.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는 또 이재명 그 페이스북에 직접 들어가서 거기다 댓글도 쓰고 그리고 신체 감정 진짜 해보자 해갖고 법원에 지금 재판을 걸어놨잖아요. 네. 3억 원 그 민사소송. 그리고 신체 감정 의뢰도 있고 영화 노무현 해갖고 노무현이 이제 좀 모금을 하려고 하니까 어따 대고 노무현을 당신이 파느냐. 노무현 서거했을 때 그거 한 번이나 가봤느냐. 49제 내가 간다고 하니까 비 오는데 거기 뭘로 가냐고 이렇게 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재명의 그 아픈 곳을 그냥 너무 찔러대서 야 여자가 무슨 한을 품으면 온유울에 서리빨이 친다더니 딱 맞는 얘기구나. 7, 8월에 서리빨 내리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뭐라 했어요.
어떤 여자가요, 나타나가지고, 나 이게 그, 이낙연이하고 1년 5개월 동안 나 사귀었다. 내 방에서게 몇월 며칠 몇 시에 내 방에서게 누워서 미래를 했고,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어디 차를 타고, 어디 가가지고 낙지를 먹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약에 어떤 여자가 막 폭로하잖아요. 근데 이낙연이가 전혀 그 여자를 모른다. 이렇다면 이게 그 여자 잡아 있는 게 어렵습니까? 그 몇월 며칠 몇 시에 그날 알리바이를 입증하면 내가 그날 안 만난 거면 여자 거짓말 놓잖아요. 근데 왜 고소를 안 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어떤 여자가 황교안이하고 1년 5개월 사귀었는데 내가 어떻게 저쪽 미래했다면 황당하잖아요. 예. 이게 이걸 못 잡아 있는 게 우리 사법 책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걸 이게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거예요. 본인 측근이 뭐 가짜뉴스 대책팀에서 그때 이거 옥수동 미래 있잖아요. 요걸 이게 김부선 씨가 49제 날을 갖다가 장례식으로 착각인 거야. 비 오는 날은 49제야. 예. 그걸 이게 날짜 며칠 차이 나니까 그때 이재명이가 어디 뭐 제주도 가가지고 어쩌고 이러니까 가짜뉴스 대책팀이 고발한 적은 있죠. 근데 이재명이가 나 연인 아니다. 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한 분도 김부선을 고소한 적이 없어요. 왜? 저는 도덕이 제발 저린다 봐요. 본인이 뜨뜻하면 이게 왜 고소해가 못 잡아졌습니까? 김부선 씨가요, 두 가지를 봐야 돼.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폭로하고 있잖아. 육하원칙, 장소, 때, 시간까지. 예. 그러면 이게 본인이 성남시장에도 뭐든 일정표가 있죠. 예. 그러면 이게 그때나 어디 갔다고 일정을 제시하면 되잖아요. 그러게 못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박사님 조금 전에 말한, 야, 조카가 살인범이다. 이 말에 연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도 김부선이 폭로하잖아. 그렇게 김부선이가 일반 기자보다 정보력이, 국정원보다 정보력이 뛰어납니까? 아니면 이게 그렇죠. 빨리 지금 고소를 해, 그냥. 그거 뭐. 지금 고소하면 되잖아, 김부선이. 이건 뭐 명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살인했는지 안 했는지 무기징역을 그러니까. 받고 지금 감옥에 있는지. 고소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점 있잖아요. 그때 제가 점 조사하는 거 봤잖아요. 자기가 이게 그 관내, 아주대학은 자기 수원 관내란 말이에요. 관내 부르지던데 셀프로 쓱 가가지고 하얀 이게 천처럼 이게 가리더라고. 왜 그냥 어떻게 이재명 바지 내린 걸 의사가 직접 그대로 볼 수는 없잖아. 하얀 천처럼 이게 가리라고 밖에서 대충 보니 그게 점이 보입니까? 더군다나 이게 점, 요즘 이게 정확하게 점 빼는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데 그걸 이게 빼고 오면 이게 점이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이재명이라면 진짜 의심을 빼려면 나 세브란스 아니면 서울대학병원 갈게. 그리고 이게 제대로 의사 몇 명이 완전히 뭐 현미경 초정밀 현미경 있잖아. 과학적으로 검증해봐. 이래서 만약에 김부선이 구속됩니다. 그렇죠. 구속되잖아요. 그렇고 고소하면. 그러니까 저는 왜 강력하고 정확한 대응 방법이 있는데 안 하고 이게 피해가면서 고소를 안 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고. 앞으로 이 문제 뭐 이재명이는 이제 바지 한번 내려볼까요?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이게 천만의 착각이고 김부선에 대한 검증은 지금부터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계속 김부선에게 났으니까. 예. 이런 겁니다. 어쨌든 이재명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가장 앞세웠던 기본소득 이것도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난타를 당해가지고 문매를 맞고 지금 좌초돼 버린 거고 또 하나는 외환 중에 성남 FC 165억 이건 사실은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크게 형기 중에 22년 중에 15년인가가 뇌물죄거든요. 예. 그게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그 돈 받은 것도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사건도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분당경찰서가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사건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른 모양이에요. 뭐 90% 이상이 다 수사는 되고 이제 이재명 와서 확인만 하면 이제 발표할 상황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재명으로서는 상당히 큰 발목을 잡힐 거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그 뇌물은요. 제가 K재단, 미래재단 뇌물은 빠지고 직권남용으로 처벌됐거든요. 네. 뇌물은 이제 그 정유라 승마고요. 네, 맞아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뇌물은요. 공무원이 돈을 in my pocket. 내가 직접 받아야 저는 뇌물로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저는 뇌물 아니라 보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이재명이도 뇌물로는 안 봐요. 근데 그 직권남용은 저는 충분히 된다 봐요. 예. 왜냐면 이게 성남시 예산으로 줄 걸, 성남의 본사라든지 기업들한테 거의 압력력 가지고 너 좀 지원해줘. 예. 이러면 이게 성남시 예산도 줄이고,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이게 그
이재명이 업적이 되잖아, 성남 FC가. 따라서는 상당히 기업들의 어떤 영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직권 남용. 이거는 충분히 저는 성립한다. 예. 이재명이 이런 데 그 생각이 범죄. 이런 부분들이 그 앞으로 뭐 첩첨, 산중, 너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게 그 국민의힘의 왜 김재원 의원이잖아요. 예. 이분이 뭐 역선택 어쩌고 하면서 이제 뭐 자기도 후보 등록했다고 찍는다 하잖아. 예. 근데 이재명한테는 손이 안 간다더라고. 그러면 자기는 추미애 찍어야 되나? 이 말은 추미애가 약하고 이재명이가 강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김재원 의원하고 방송도 했거든요. 예. 내라면 이게 이재명이한테 손이 간다. 저는 이게 이재명이가 약하다 봐요. 예. 오히려 이낙연이나 정세균이가 무섭습니다. 오히려 아무리 이게 호남이지만 그대로 이게 진보표가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확장성이 없어요. 이제 이미 도덕성이 파탄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역선택을 내보고 해라면 나는 오히려 이재명이한테 역선택을 한 표 찍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8월 15일, 이제 세 번 가운데 첫 번째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만약에 이재명과 이낙연 간에 격차가 확 줄어든다 한다면 과거 노무현이 광주 합동연설회를 통해서 거기서 뒤집었던 것처럼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재명 측은 9월 5일 그냥 거기서 마지막 과반을 획득해 갖고 깔끔하게 끝내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고 이낙연 측에서는 8월 15일에 최대한 격차를 줄이고 결선 가서 뒤집기 마지막 9회 말 승부수를 보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그 이낙연 캠프의 그 어떤 방송 패널한테 들어봤더니 의견 1969라고 그러더라고. 의견 1969. 그게 무슨 해가 있냐면 신민당 경선이 있잖아요. 예. 그때 1등 한게 김영삼이가 42살 때 1등 했죠. 그다음에 2등 김대중이 45살. 예. 그다음에 이철성이가 47살. 예. 좀 근데 2등 3등 김대중하고 이철성이가 손을 잡고 뒤집었죠. 결선 투표 뒤집었잖아. 이게 의견 1969 전략이다. 예.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다 봐요. 그러니까요. 뭐냐면 이게 그 이낙연하고 정세균 포함해서 이게 그 반 이재명 연대 있잖아요. 예. 반명 연대라 그러죠. 반 이재명 연대가 합치면 저는 이재명이가 50%로 바르게 끝낼 수는 없다 봐요. 예. 지금 이게 여론조사도 50% 가는 건 없거든요. 바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이 말은 이제 그 결선 투표로 간다 봐요. 예. 결선 투표 가면 반 이재명 연대가 단합하면 역전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보고요. 근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저는 국민의힘의 야당의 변수는 안철수라고 아까 했잖아요. 예. 왜? 근데 여당의 변수가 추미애입니다. 추미애예요. 추미애가 변수예요. 예. 추미애가 명추연대. 예. 이재명과 추미애가 지금처럼 연대해버리면 결선 가도 이재명이 이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추미애가 반명연대, 반이재명 연대에 다 합친다. 왜 추미애 지지층도 대깨 모이잖아. 예. 그럼 이게 그 역전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따라서는 추미애가 변수다. 예. 명추연대냐, 반명연대냐. 이렇게 저는 구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이 추미애 끈질기기는 해요. 정치 생명력이라는 게 참 보면은. 그래도 이게 당대표도 하고 정동욱이 그 관록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럼요. 예. 어쨌든 민주당의 대권 레이스 본선 경선도 아주 흥미진진한 삼국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